파리 타임. 월요일 저녁부터 고기 구워 먹는. 아이씨. 우! 와, 천다. 아이씨. 너무 흔들어 보이시네요. 잠시만요. 박민님. 네. 유튜브에 자이로스코프. 네. 그릴이라고 검색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꽂히셨네요. 네. 아 이거는 꽂혔을 때 바로 해줘야 돼요. 스펠링이 생각 안 나요. 아니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니까. 뭐 어떻게 찾으면 만들 수 있겠죠. 3D 프린터 같은 걸로는 힘들 것 같고요. 뭐 금속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약 올리시는 건가요? 뭐 하기 싫으신 건가요, 민님? 아니요,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얇은 거잖아요. 이 얇은 것들을 여러 겹 해가지고 가능하긴 하죠. 근데 네. 좀 약간 짜세가 안 나지 않을까요? 뭐가 안 나요? 좀 짜세요? 짜세요? 짜세가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 저 안 하려고요. 왜요, 민준이? 네, 저는 좀 전기전자 쪽, 프로그래밍 쪽. 네. 약간 그런 쪽인데. 네. 내가 왜 갑자기 금속가공 쪽을 알아보고 있나 싶어. 아, 네, 사실 깃불에서 금속가공 쪽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영님. 네? 금속 다룰 줄 아세요? 금속이요? 10개요. 욕하시는 건가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이런 원형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네.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런 사각 파이프를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축이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네모난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사각 파이프. 철 사각 파이프. 지금 가시죠. 철 사각 파이프 네 개를 연결을 할 때는 용접을 할 거고요. 용접을 해서 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요, 이거. 이거를 1m로 한 15개. 우와. 얼마 안 남았어요. 뭐야, 왔어요, 민배님? 네, 왔습니다. 헐. 바비큐 뭐가? 언박싱 할까요? 네. 그래. 와. 이 다리는 접어놓을 것 같고요.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 이 자이로스코프 그릴이 여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도는 거고. 네네. 너무 좋네. 예. 오늘 끝났겠네. 택배 하나 더 왔네요. 네, 모터입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저희가 기쁠에 갖고 있는 무게 제일 큰 걸요. 이게. 마스크요, 쓰레인 거. 저거 써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대의 용접봉이 껴질 거고요. 저런 자재에다가 넣을 거예요. 면지다가? 네. 전기가 쇼트가 나면서 용접이 되는 거예요. 네, 용접이 되는 거. 아, 이거 용접용 마스크네요. 멋있어요. 플레이팬을 꺼먹고 싶어요. 죄송한데 민배의 컨셉이 뭐냐면요. 네. 빨리 이걸로 고기 꺼먹고 싶어. 미친. 이거 너무 저 거짓은 못하겠는데요. 후회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하자 했는데 뭐 후회랍니까? 다음 단계 뭔가요? 이 초경이라는 드릴로 여기를 이제 뚫을 겁니다. 와, 표시해놓으셨네. 뭔가 신미래의 기술 무기 같은 느낌인지 아세요? 빨리 했어.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걸로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네, 일단 멀리 가실게요.
선생님 근데 내일 청계천 가야 될 것 같아요. 모터 이거 연결을 하려면 플랜지 커플링이라는 걸 쓸 건데. 예,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형태로 똑같이 가공을 맡기고 싶어가지고 센터 30, PCD 60, 8파이, 80파이 몇 개? 한 개요, 딱 한 개. 그리고 여긴 탭이 남습니다. 탭 나있는데 이거? 여긴 그냥 뚫기만 하면 되고. 오, 오케이. 5만 원? 5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공집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거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뜹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 이게 이제 이건데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그죠. 자 이제 이것만 돌아가면 거의 성공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실패하면 여기서 영상 끝나는 거예요. 아, 돌기만 하면 돼요. 와~ 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저희? 이제 쫙 연결하고. 나머지 용접? 네, 나머지 용접. 어. 나머지 자른 것도 용접, 자른 것도. 이건 뭐예요? 바닥 아래에 들어갈. 아, 저 그릴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네. 그릴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쵸. 어? 고지가 너무 큰데요? 그러게요. 그게 다예요? 뭐 그렇네요. 광고는 남겨놓는다. 주변장에서 네. 이걸로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3, 2, 1. 신사이 가시죠. 와. 다이로스코프로 그립니다. 3축으로 그립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거기 양꼬치처럼 그냥 360도 돌리면 되지 왜 굳이 3축으로 돌리는 건가요? 그 칠면조 같은 것도 구우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양꼬치처럼 그냥 한 바퀴 저희...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 2, 1. 더 빨리 돌려도 되죠? 이렇게 고개를 골고루 구워주는. 우리 스테이크가 살짝 끊길래요. 지금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됐습니다. 고정돼 있나요, 이제? 집에 안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여기 있어야 그 고기의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그니까 주작이다 주작. 아, 그니까 주작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를 근데 어디다 구워요? 선생님 삼겹살 한 근 더 주셔도 돼요? 고기는 흐름 끊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수술 좀 더 넣어 놓을게요. 그거 같아요, 저거. 그냥 다 넣죠, 그냥? 네.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익힘이 하나는 레어, 하나는 미중 레어 되는 거 같아요. 이따 가죠? 이거 촬영이니까요. 저희 지금 고기 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 촬영이에요. 아니, 고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약간 첫걸음이 약간 먹고 싶은 대로 먹겠습니다. 됐나요? 와! 에라 모르겠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만들어? 아니 이거 왜 튀어나오겠어요? 아 개꿀 잠시요. 아 저거 미메이 왜 이렇게 만드셨냐는데요? 아 이렇게 넣을 생각 안 하고 만들었어요.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치면 되나요? 허공에 버리는 것 같은데? 태양이면 태양인데 고기가 안 있네요. 영상이 나왔어. 발톱이 건강해. 입었는데? 네 익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빼죠? 어떻게 빼요? 그러게요.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안 뜨겁죠? 우와 우와 고기가 이렇게 된다고? 우와 익은 건가요? 아 익었어요 익었어요. 아 이거 안 익은 것처럼. 와 진짜 와 잠시만 이거 와 이 리얼 리얼 와 이거 미쳤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아 진짜 맛있다. 반점 주고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선배님 촬영하고 계신 거 맞죠? 몰라. 와 이거 진짜 수육인데 겉에를 살짝 익힌 고기야.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수육 같은 부드러움인데 고기의 그 바삭함. 와 이거 미쳤는데. 아니 이건 뭐지? 자 다음은 통갈. 아 미쳐요. 촬영하지 말아요 지금. 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뭐 컨텐츠니까.